들리세요? 74억명의 소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둔 143개의 지역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지역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철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엔 높은 특성을 이용해 수열원을 펌프로 끌어올려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근처 양식장이나 농가, 온실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는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K-클라우드 파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표방하는 K-클라우드 파크는 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연구 용역 결과 춘천 시민에게 연간 최소 70억 원의 급탕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이 사업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22년까지 5,157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 220억 원의 지방세 세수 증가, 3조 9,76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도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25일 오후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빅데이터 시대 수열에서 에너지의 미래를 찾다 포럼을 열고 수자원의 중요성과 수열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대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산업들, 또한 농업과 ICT 결합을 통한 그 스마트 파밍, 이것이 강원대 중심지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이모빌리티 등등에서 하는데, 육동환 강원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수열에너지는 그동안 없었던 4차 산업의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의 확보와 관리를 넘어서 활용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